제가 잠시만요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다 발랐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진짜 성격 급해요. 붙이지도 않았어요. 붙이지도 않은 채로 이렇게 왔어요. 지금 이게 101번부터 해가지고 110번까지거든요. 근데 제가 발라보니까 이 애들 있잖아요. 봄날 애들. 걔네들은 지금 제가 그 투명한 느낌이지만 비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두번 바르니까 완전 누드색인데 선명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화질에 보이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컬러랑은 정말 전혀 달라요. 지금보다 약간 더, 이건 약간 더 어둡고 얘도 약간 더 어둡고 다 약간 더 어둡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얘처럼 밝지는 않거든요, 지금. 엄청 화이트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팁이 얘가 1, 2번인가 그래요. 와, 되게 더럽다, 뒤 옆에. 되게 지저분한데 이게 이렇게 돼서 얘네를 이렇게 펴가지고 가게나 샵에 이렇게 세워둘 수 있게 생겼거든요. 지금 보면은 요팁 지금 번호가 2번이에요. 2번을 이렇게 세워서 놔뒀을 때, 꽉 차는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달의 이제 칼라라고 이제 생각해서 이렇게 DP하시면 되게 이쁘게 DP하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판도 막 싸구려 아니에요. 막 이렇게 안 잡혀요. 막 꽉꽉 제 엄지에 지금 힘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막 그렇게 바람에 넘어질 만한 그런 재질이 아니라서 되게 이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다가 아트 같은 거, 캐릭터나 이런 것도 그려놔도 너무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DP 가능하세요. 그래서 저희 색깔은 요렇고 제가 피부에 한번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제 피부가 그렇게 깨끗, 이쁘지는 않아서 폐가 되진 않을지. 자, 컬러가 요렇게 보이는데, 지금 보이는 것보다 훨씬 좀 진한데, 약간 더 체리색인데.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지금 라임색 너무 예쁜데 좀 얇게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딱 큐어 잘될것 같거든요. 색깔 되게 이뻐요. 그래서 요런 거 원컬러로 바르기도 너무 이쁘고, 봄이랑 여름에 맞춰서 SS에 맞춰서 너무 이쁘게 나온 컬러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까지 증정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제 번호로 문자 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항상 저희 단골 원장님들 먼저 챙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자 주시고요. 일단 칼라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고, 그 다음 저희 숏 라이너 아시죠? 요거 진짜 몇알 없는 애들, 이렇게 몇 가닥 없는 애들인데 힘 되게 좋은 거. 이렇게 힘이 엄청 좋아요. 얘네들 원래 이렇게 하면 구부러지는데 그런 거 없이 정말 텐션감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얘 이번에 조금 특이하게 나온 아이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뜯지도 않았어요. 오자마자 바로 지금 보여드린다고 흥분해가지고. 이거는 스퀘어 아트 브러쉬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열면은 뭐가 되게 뻣뻣하네. 저는 라방에서 봤을 때 얘가 그래도 힘이 조금 없겠다 싶었는데 엄청 빳빳해요. 보이세요? 빳빳하죠, 되게. 이 빳빳한 느낌으로 얘를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봐야지. 저도 몰라요. 저도 이제 해봐야 돼요. 저도 이제 막 베이스는 안 깔려 있으니까 잠깐만. 베이스는 없이 얘네 누드톤으로 한번 봄날 아이들로 한번 해볼게요. 어떤 느낌이 나는 아이들인지. 이렇게 해서 이 스퀘어 아트 브러쉬로, 아, 보이세요? 지금 그라 잘 되는 거? 포니로 해볼까? 엄청 쉽네.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응.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뭐 이런 게다 있어. 이렇게 돼요. 잠깐만요. 제가 너무 기가 차서 처음 해봐가지고, 진짜 잘 만든다. 그, 포니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포니 좀 주세요. 포니. 흰색. 저희 선생님한테 포니 달라고 했어요. 지금 흰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 스케어 아 오발 그냥 뭐 이거 바르는 거야 뭐 아무거나 발라도 되니까 오발롱을 이용해서 흰색을 바르고 흰색 발랐죠? 보이시나요? 자, 확대해서 연습 하나도 안 했습니다. 연습 하나도 안 하고 지금 해보겠습니다. 아, 얘가 왜 잘 되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길이가 앞에는 긴 애들이 더 앞으로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만들면서 그 뒤에 수친 애들이 뒤에서 올려주네. 신기하다.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됩니다, 여러분. 아, 진짜 요상한 것들이 있네.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마구마구 되네요. 정말 간단하게 그라데이션이 됩니다. 와, 진짜 신기해요. 아, 진짜. 저 진짜 안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잘 돼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정말 이 브러쉬가 힘이 좋아요. 지금 보면은요. 엄청 여기 이렇게 하면 스퀘어예요. 보이세요? 얘를 딱 걷어내면 스퀘어. 근데 브러쉬가 하나 더 있어. 이렇게 얘네들이 중간에 지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힘이 있으니까 이 힘이 있는 애들을 받쳐서 올려주고 얘네들이 뿌려주네. 그죠? 되게 신기한 아이예요. 스퀘어 아트 브러쉬. 정말 괜찮네요. 완전 강추입니다. 이거 가지고 아트도 되겠어요. 이렇게 쓱쓱쓱쓱 하는 아트. 와, 신기하다, 진짜. 그러하고, 그 다음에, 정신이 없네. 이거 너무 신기해서. 그렇구요. 지금, 일단 얘네들은 정말 신기한 브러쉬 애들이고, 뭐, 콘트리아 저희 뭐, 유명하잖아요. 앞에 힘이 좀, 고무가 좀 말랑하면서도 힘이 있어서, 뭐, 섞는 거나 뭐, 땡땡이 찍거나 이거 싹 다 가능한 거. 그것도 되게 잘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숏라이너는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쌀알 아시죠? 쌀알 제가 적었잖아요. 얘 그냥 아까 흰색 한 건데 그냥 뭐 이렇게 얇게 그리는 거 다 가능해요. 정말 막 엄청 얇게도 가능하고 얘가 또 힘이 있어서 이런 굴곡 이런 거 뭐 간단하게 다 되는 것 같아요. 얘는 좀 아트 그런 세필할 거 우리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아이인 것 같아요. 얘는 좀 상하는 것도 좀 덜한 것 같거든요. 제가 그때 봤고 저도 샵을 하잖아요. 다 아시죠? 그래서 저도 같이 계속 이거를 사용을 했어요. 아무래도 저도 원래는 브러쉬 사용하던 게 있었는데 브러쉬가 이제 종류가 많아지니까 걔네들로 하니까 시간 단축하는 거를 이제 한번 재봤거든요. 훨씬 단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 러프 지금 보세요. 제가 얼마나 그냥 바르는지 자, 다 이렇게 배송하면서 이렇게 돼서 왔어요. 근데 그냥 바로 이렇게 따서 보여드린 거예요. 진짜 전 정말 성격이 급한가 봐요. 그래서 여기 톤 보시면 진짜 다이아미 섬세하죠. 이렇게 러프젤 섞어서 담을 수 있는 톤. 그 러프젤 저희 그 유튜브 보면은 막 이렇게 하는 방법 올라와 있는데 아무래도 샵에서 하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진짜. 그래서 그 올라온 방법 보고 모르시면 저희는 러프젤 구매하시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도 다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레시피도 다 이렇게 들어있는 걸 책 그 약간의 종이 이것도 같이 드려요. 그래서 러프젤을 내가 다 사서 좀 쓰기가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구입하셔가지고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종이가 있거든요. 얘를
이거 섞었다고 하면 이제 여기 위에다가 얘 붙여서 쓰는 거예요, 스티커를. 그래서 이런 섬세함까지 정말 잘 챙겨서 보내드리는 달람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화일인데, 저도 이제 지금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저도 보고 제 솔직한 후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판매하고 나서 그만이 아니라 원장님들이 저 믿고 다 구입해 주시는데 제가 속여서 판매할 순 없거든요. 진짜 그냥 뭐 다 좋다 이렇게 솔직하게 저 아시는 원장님들 저 그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아요. 뭐 다 좋다 저거는 이게 좀 단점이긴 한데 요거 보완돼요 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무조건 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거든요. 저희가 화일이 이거 말고 제가 쓰는 건데 180 그 다음에 저희 150 그 다음에 저희 100 100그릇이 이렇게 100 이렇게 있거든요. 저희가 많이 쓰는 것들이 그 다음에 엣지도 저희 많이 쓰잖아요. 엣지 화일 더럽다 엣지 엣지 화일 그 다음에 그 다른 화일들 우리 버퍼랑 듀엣 버퍼랑 그 다음에 워셔워블 화일 그 다음 망고 버퍼 뭐 이래가지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뭐가 다르냐면 일단 180 그릿 새로 나온 거 보여드릴게요. 얘는 지금 두께가 되게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얘는 좀 얇네요. 얘는 두껍고 그래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큐티클 라인 이렇게 가는 거나 그 다음에 손에 잡고 쓸 수 있는 이 그립감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라이트하네요 진짜. 엄청 가벼워요. 그래서 좀 난 쿠션 있는 게 좋아하시면 이게 맞으시고 나는 조금 얇은 애들이 맞더라. 왜냐면 이 사이드나 이런 데 갈기가 되게 좋잖아요. 야, 그럴 때 180 화일 괜찮은 것 같고 두께가 없다 보니까 비는 거 있죠. 여기 옆에 비는 거 비어내는 그것도 조금 덜 하실 것 같네요. 그것도 있고요. 얘는 240이에요 쿠션감 되게 있고요. 약간 말랑말랑하고요. 많이 그렇진 않은데 살짝 요거보다는 훨씬 여기 안에 쿠션이 들어있다 보니까 훨씬 더 약간 유연하고요. 엄청 부드러워요. 그래서 얘는 옆에 굳은살 이런 거 갈아줄 때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느낌이 그 다음에 우리 애칭 낼 때 애칭 낼 때도 하기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별로 부담 없이 애칭 낼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 얘가 조금 특이한데 100이랑 180으로 되어 있는데 버퍼예요. 그래서 지금 얘를 버퍼를 해보면 애칭이 바로 생기네요. 보이세요? 애칭이 바로 생기는 거? 이렇게 애칭이 바로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루즈 스킨이나 루즈 큐티클 같은 게 완전 단번에 지금 제거가 거의 되고 있어요. 완전 단번에 제거가 되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있던 우리 듀엣보다 조금 거칠어요. 요거랑 요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얘랑 얘는 사용용도가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얘는 우리 그냥 뭐 쏘고프하고 나서 정리하기 전에 사용하기 좋은 버퍼 용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퀘어라서 잡고 쓰시기도 너무 괜찮고 넓어서 그 다음에 칭내기도 너무 괜찮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마무리 얘 다음에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 다음 얘 다음 얘 듀엣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러프 스퀘어 버퍼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렇게 저희 지금 화일들도 그렇고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그냥 전 진짜 솔직하게 이거 빼먹을 것 같다. 요거는 팔레트예요. 팔레트.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색깔은 노랑이랑 핑크가 있는데 그거는 거의 랜덤으로 발송이 될 것 같거든요. 크기는 이제 손으로 요렇게 했을 때 크기예요. 많이 안 커요. 저도 그거 보고 좀 큰 줄 알았는데
안 크네요. 핸드폰보다 조금 더 크네요. 그래서 되게 견고하고 깊이 자체가 되게 깊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만큼 쑥 들어가네요. 지금 보이세요? 제 손톱이 짧아서 저는 이만큼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양도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람수 자체도 한 3, 4g은 되실 것 같네요, 아내가. 예, 뭐 우리 통째 지금 보면은 그 포니가 5g이잖아요. 다싹 다는 안 들어갈 것 같고, 한반 정도 좀더 되게 들어갈 수 있을 그런 깊이인 것 같아요. 그러고 이렇게 뒤집어서 파레트 여기 뭐막 이렇게 사용하다가 더러워지면 닦고 이렇게 뒤집고 그러면 이 글씨가 안 지워지니까 요거는 알코올은 닿아도 되는데 아세톤이나 이런 거 닿으면 지워지니까 그런 거좀 조심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문자 발송해드리고 있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가격이나 이런 거는 따로 워낙에 선별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혹시나 이제 구입 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제가 보여드리는 그 번호 있잖아요.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되세요. 저희 요즘에 유튜브로 그 연락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정말 저는 제가 샵을 하면서 이 다이아민 100%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께 정말 진짜를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 진짜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떤 원장님이, 모 땡땡 원장님께서 이러셨어요. 아유, 막, 박람회 가서 보고 원장님한테 사야지,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따뜻한 말로 사실, 뿌듯함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 번호 2번호로 연락 주시고,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